짜장면. 아, 이거는? 형, 나 이거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옛날 공항에서. 이거 중국 짜장면. 이거는? 이거는 야채의 면. 영영,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 한 번, 처음에 먹어봐요. 처음에 먹어. 짜장면. 아, 이게 짜장면이야? 이게 짜장면. 중국 짜장면. 오. 그거, 이거는 경환이가 비비거든요? 똑같이 생겼네. 야채. 고기 안 들어가는. 똑같이 생겼네. 아, 고기 안 들어간 야채? 또, 고기 들어가면 짜장면. 안 들어가면 야채면. 그래? 넌 뭐야? 형, 중국 음식 잘 맞아요? 맛있다. 나는 화재 안 들어가서 아마 맛이 좀 어때 경환아? 화재? 이분 옥수수가 맛있는 것 같아. 다 집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 이 옥수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 옥수수를 잘하는 형, 그거는 어쩔 거야. 형, 이거 어때요? 맛있어. 확실한 거예요? 먹나? 어,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난 양배추 맛있어. 어, 어때요, 형? 그거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 알겠어요. 주전 면. 마셔야지. 지금 컨디션 어떠십니까? 지금 컨디션 많이 좋습니다. 아직 3,400m인데 걸만합니다. 영향이 좀 쳐져가지고 걱정돼요. 영영 컨디션 어때? 모르겠어요. 몰라? 머리가 멍하고 아침 먹던 거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 내가 왜 오는지 모르겠어. 우리 오줌 싸서? 근데? 오줌 싸서 안에 소금이 있어서 아. 약간 좀 알아서 아 우리 오줌 먹으러 온 거야? 네 굴 때리네 그러니까 텐트 주변에 오줌 싸지 말아요 아 진짜로? 야크 사람 안 본다고요 아 덜 던져 왜 지들끼리 싸웠대? 얘기 봤대 응? 얘기 봤대 아니 지들끼리 싸웠잖아 뭘 관리만 근데 경환이 형 어제 예, 경환이 형 봤어요? 어 같이 여기 왔어 입술이 발랐다고? 어. 이거 바르라고 해 넌 괜찮냐? 머리 아프냐? 저요? 아주 충전이 움직이네요 좋아! 큐! 됐다! 쏠!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페이스는 말이야! 아, 위에도 많이 불어. 비슷해.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불어. 위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분다. 아, 돌아버리겠다. 하하. 가만히 있어라, 제발. 여기 앉아서 좀 해야 돼. 앉아서 틀렸는데. 세상에 딴 세상아. 오. 자. 저거 져야 되는데. 이거 걸어왔구나.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 아, 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왜 이러죠?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오, 너무 좋다. 우리 캉디오 올라왔을 때 무대는 이렇게 됐나봐. 그때 아 진석이 형 자고 있었어. 진짜 겨울에 해가 제일 따뜻할 것 같아. 날씨가 왜 이러죠?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설하니까. 날씨가 왜 이러죠? 오늘 설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내일 어제였잖아. 어제. 아 진짜. 어제. 어제인 줄 알았어. 어제 떡국 먹었잖아. 떡국? 떡국 안 먹었어. 떡죽 떡죽 떡죽. 떡죽 먹었잖아 어제 아침에. 아 아침에 그거? 그래. 그것도? 그거.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춤춘다, 형님. 보여줘, 한 번. 댄스 타임. 댄스. 댄스 타임. 댄스 배틀. 댄스 배틀 한 번.
뗄 사람은 김경아인데. 아 진짜 너무 좋아. 맞아, 설거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드디어 ABC에 도착했습니다. 아, 짐을 메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보니까 매우 힘들군요. 아, 저 정면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우리가 오를 그룹스맨입니다. ABC 풍경입니다. 아, 매우 넓은 초원지대네요. 아,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베이스캠프가 여기였는데 바로 그로스베너가 보이고 자리도 현재 베이스캠프보다 넓고 좋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등반하겠습니다. 오호, 나의 동승자야. 저기요. 응? 나의 동승자. 아침에 커피, 완두 커피. 아. 묶어 있는 게 뭐죠? 커피요. 커피. 그냥 커피? 예. Yeah. 나도 동주. 아니, 우리 이거 시에라, 이길 거야? 이게, 우유가, 어, 얼었어요, 우유. 프리엠 아니야, 프리엠 거? 응, 프리엠 같은데. 아, 시에라. 어, 비타민 먹고. 아. 형, 비타민 하나 주세요. 응, 나도 줘. 정말 무워요. 컨디션 괜찮아요.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짐이 많이 무겁습니까? 아니요. 컨디션 괜찮습니까? 네, 컨디션 좋아요. 조심해서 올라와라. 빙하시대, 크로스웨나의 빙하시대. 우리 올라갈 크로스웨나 벽, 북서벽. 역광이라서 잘 안 나오고, 옆에 지하지. 지하지 빙하.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이 뒤에 지저분한 노덜지대. 밑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빙하지대에다가 너덜지대에다가 고베인지대에다가 아주 지저분. 밑에 다 얼음이래가지고 되게 미끄러워.
낙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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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습니다. 어때? 오늘 아침에 너무 상쾌하네요. 지옥 같은 밤을 보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저한테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종일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는데 그렇게 있으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컨디션 많이 힘들고 지쳤는데 오늘 가서 쉬고 내일도 푹 쉬면 은 원래 몸 상태를 금방 회복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장학금 꼭 장학금 그 별거 아니지만 별거죠. 별거 아니지만 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부모님 지금까지 실망시켜드렸는데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산업부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업에도 열심히 하고 이거 부모님 보여드려도 되나요? 연애도 열심히 하고 이거 부모님
1년 뒤에 보여드릴게요. 1년 뒤에 보여드릴게요. 너 맛있는 거 한다. 김석이 하나 버리고. 나찬이 하나 버리고. 맛있는 거 줘야지. 동환이 하나 버리고. 취직했는데 맛있는 거 안 여기 크로스베드도 버리고. 지옥 같은데 한 번 다시 안 나요. 지옥. 지옥이었어? 어. 에. 단. 근데 진짜 재밌어요. 가끔씩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도 재밌어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 1년 뒤에 아까 그 숟가락 꿀 먹었는데 에. 그대로 넣었어. 근데 아직 얼마나 순 시끄럽게 거기 하천에서 빙하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데 깨끗하게 젓가락 씻고 바로 꿀 넣고 나서 그거 다 닦은 거야. 닦은 과정이었어 그게. 근데 나중에 어? 휴지로 다 닦아야 되는데 어. 휴지 다 부러졌어. 아 그래서 진석이 형 너무 미웠어 그때. 아까 전에 진석이 형 너무 미웠어. 그래. 그리고 어? 나천이 형 어? 너무 많이 어? 먹어. 이렇게 이상한 놈 찾았다. 어? 어, 나천이 형, 어. 한 1년 뒤에 어. 이렇게 많이 안 먹으시면 좋겠어요. 어. 나는 어. 평소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봐요. 뭐예요, 원래. 떨어져 있고. 솔직히 요리.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추주 오니까 그냥 어. 그래요. 추주 최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히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되는데. 그냥 지금 기분은 되게 좋으면서도 뭔가 가슴 한 구석에 좀 씁쓸하면서도 슬픈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약간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군대 전역 갈때 드는 기분? 군대 진짜 모든 군인들이 입대하는 날부터 집에 갈 날만을 기다리는데 막상 이제 전역할 때 되면은 지겨웠지만 정들었던 그 어? 장소와 사람들을 이제 떠날 때 우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데 저도 좀 많이 그랬는데 약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진짜 막 밤잠 며칠 동안 못 자고 힘든 적도 있었고 또 막 재밌었던 적도 있었고 사람들하고도 물론 뭐 평소에도 잘 알고 친한 사람들하고 왔지만 또 30일 동안 진짜 동고동락 하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고 했는데 티벳 버전 셔플 댄스? 티벳 셔틀 티벳 셔틀? 티벳 셔플 너무 따뜻하다. 시간이 언제 갈지 몰랐는데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빨리 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면은 되게 뭐 아쉬운 점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단 다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동반 뭐 잘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을 하고 딴 거보다 여기서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막 돌 막 흙 먼지 막 다 날리는데 그거 때문에 고생한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나 또 난이야 두 방 나뿐만이 아니라 대원들 다 이제 고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일단 내일 내려가니까 기분은 좋고 그러네 다들 수고했고 네 한국 가서 많으셨어요. 한국가서 뭐 열심히 살자. 다니가 수고 제일 많이 했지.